네, 시로 읽는 삶. 네, 오늘은 정리 단계에 이제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읽었던 시 그리고 내가 쓰고자 하는 시 그런 시들을 통해서 지금 내 생각의 현주소,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 그리고 가장 내 속에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짚어보는 그런 시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오늘 딱딱하고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단계도 뭐 때로 달리 생각하면 아직 가장 기초적인 그런 일이기 때문에 넘어가야 될 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가보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좀 진부한 얘기가 될 수도 있지만 가장 어떻게 보면 기초적인 우리들이 넘어야 될 그런 관문이에요. 물론 자기 관리를 잘 하고 계시겠지만 자기 관리가 이제 또 문학적인 자기 관리가 또 필요하겠죠. 글을 쓰시는 분들, 글을 쓰고자 하시는 분들은 그러한 자기만의 어떤 정체성의 이게 정립이 되고 그 정립해가는 과정이라고 또 생각하니까요. 제가 어느 한 중학교에서 최근에 강의 요청을 받았어요. 교직원 상대로 하는 그런 2시간짜리 강의인데요. 아, 무슨 이야기를 교직원 분들한테 할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다가 잡은 주제입니다. 나의 가장 소중한 것으로 드리라 하올제. 내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았는데요. 과연 내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은 나에게는 무엇일까? 가족? 아니면 그런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재산? 아니면 뭐 그런 어떤 좀 그런 주제를 잡고 이렇게 하나씩 정리를 해보면 정리가 쉽게 되는 것도 있지만 정리가 전혀 안 되는 것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수업 전에 잠깐 여는 시로 한번 적어 보았는데요. 가장 소중한 것으로 드리라 하올제. 들풀처럼 살면서 살아가면서 예의가 바른 사람이라는 말, 순수한 사람이다라는 말, 용기가 있었다는 소리를 포함하여 사랑 가득한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아, 좋겠지만, 들풀이 몇 번씩이나 피고 마르는 동안 나는 예의 바른 척 했으며, 사람 좋은 척 했으며, 그래도 사랑이 가득한 삶을 산다고, 나름대로 순결하고 정직하게 살았다고 생각했었다. 네. 그대가 오기 전에는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은 뜨거운 마음이었는데, 그대가 가까이 오니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은 거저 흐르는 눈물뿐이었다. 예. 결국에는 눈물 한 방울이었습니다. 네. 잘 되고 있는가? 뭐야?
이게 컴이 좀 느려서 그런지 정신이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 쌤들은 가장 소중한 것, 이렇게 말하면, 너무 광범위하니까, 뭐에 대해서 소중한 것일까, 개인적인 것일까, 아니면 우리 가족에 관한 것일까, 아니면은 어떤 단체나 모임에 관한 것일까, 이런 가장 소중한 것은 뭐 경우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가장 소중한 것,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내가 드릴 수 있는 개인적인, 아주 극히 개인적인 나만의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영 김현승 시인도 그리기도 합니다. 눈물에 나오죠. 덜어는 옥토에 떨어지는 작은 눈물이고자 흠도 티도 금가지 않은 나의 전체는 오직 이뿐. 더욱 소중한 것으로 드리라 하올제. 내가 가장 나종 지닌 것도 오직 이뿐. 그것은 그저 눈물 한 방울뿐이었죠. 나의 사랑을 만드신 후에 또다시 나의 눈물을 지어주신 그분이 가까이 왔을 때 나는 그냥 그분 앞에 울 수밖에 없는 거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아파서 우는 것도 아니고 기뻐서 우는 것도 아니고 어떤 뭐 통탄할 어떤 일에 대해서 우는 것도 아니고 그저 울어야 되는 거죠. 그냥 처음 그대로의 눈물.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살았지만 뜨거운 마음은 전할 길이 없어요. 뜨거운 마음을 전하는 것도 결국에는 마지막 수단으로는 눈물일 것이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금 더 본론적인 얘기로 들어가 보면 사람이 사는 것은 정말 동전의 양면처럼 그런 한쪽이 삶이라면 한쪽은 죽음이 이게 공존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항상 지금 아는 것을 그때 알았더라면 이런 후회를 하고 하는데 사실은 지금 아는 것을 유지해 나가는 게더 중요합니다. 물론 막 그때 안 것들은 있어요. 근데 그때 안 것들을 우리가 그냥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시. 그비온날 길을 가다가 이렇게 물 웅덩이가 있으면 피해서 가야 되는데 그것을 밟고 가거나 다시 또 왔을 때또 밟고 가게 되는 게 사람의 그런 삶이고 어떤 삶이 지닌 습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지나간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우리는 지나간 것을 통해서 내일을 개척하고 미래를 열어가기 때문에 지금은 어차피 지금 느낀 것에 대한 어떤 마감을 해놓고 가야 되는데 항상 느끼고만 마시고 좀알것 같은데 그 아는 것을 정리를 안 하고 다음 단계로 가기 때문에 늘 미완성이 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네. 지금 이 강의도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하루도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계절도 그러고 해도 그러고 우리 그런 어떤 학교도 그렇고 시작이 있으면 졸업이 있고 끝이 있어요. 근데 영원한 끝은 아니었지만 그런 어떤 시작과 끝은 매일 매 순간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너무 좀 항상 좀 크고 큰꿈
자금금은 뭐 굉장히 좀, 유치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생각보다 실은 다큰 꿈을 꾸세요. 말로는 내 꿈은 작다고 하지만은 실은 사람들은 거의 이루기 힘든 꿈들을 예, 꾸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꿈 속에 빠져서 착각을 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이제 그런 꿈을 이룰 수 없는 상황에 이렇게 접하면 절망하면서 스스로 좀 이렇게 자기를 비하하는 낮추는 그런 모습을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예. 왜냐하면 막상 그분이 왔을 때 여기서 그대가 가까이 오니 예. 그런 어떤 그대라는 것은 여기서 마지막 순간일 수도 있는데 그 마지막 순간이 가까우니 이제 자기 것을 되다 보니까 뭐 딱히 내세울 게 없을 때, 예, 그럴 때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내세울 거 없다고 생각하면 없지만 내세울 거는 또 생각보다 많거든요. 많이 있습니다. 네. 요즘에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선생님들의 그런 스스로에 대한 만족감, 자부심, 자긍심 이런 것들이 조금 이게 위축되지 않았는가, 떨어졌지 않았는가. 물론 예, 교사로서 스스로의 본분은 한없이 낮추고 학생들에게 이렇게 그런 뭔가를 이게 본보기를 보이는 위치에 서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만 최근에 어떤 중학교 선생님을 뵀어요. 그런데 그런 교사로서의 그런 겸손이 너무 지나치시니까 그것과 좀 이렇게 좋게 안 보이는 거예요. 교사가 이거 참 말하기에 따라서 굉장히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선생님들은 그런 어떤 뭔가 좀 겸손하면서도 프라이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선생이라는 교사라는 본분에 해야 되는데 교사가 하나의 직업이 되다 보니까 그런 어떤 위축이 되지 않나 그런 싶습니다. 예. 근데 그 선생님들은 늘 사회의 본보기고 그런 어린 학생들에게는 정말 등대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정말 늘 당당하고 그런 어떤 패기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이 얘기는 하지 않겠고요. 제 느낌, 뭐 개인적인 느낌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모든 순간을 넘어서는 순간을 저는 눈을 감는 순간이라고 생각해요. 하루에도 내가 눈을 감을 수 있는 시간은 충분해요. 수시로 눈을 감고 지금 내가 생각하고 쓰고자 하고 뭔가 지금 살아가는 모습이 어떤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예. 네, 어서 오세요. 아니요, 마지막은 아니고, 예, 어서 오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 이게 눈을 감으면서 나를 돌이켜보는 거예요. 오늘 살고 있는 나의 모습, 지금 내가 말하고, 그런 어떤, 하는 그런 모든 행동이, 예, 제대로 지금, 내가 생각했을 때 괜찮은가, 이런 생각입니다. 항상,
그런 어떤 그 저는 그말 좋더라고요. 오늘 배운 것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 생애를 개척한다. 오늘 배움이 없으면 내일도 똑같을 뿐이다. 이것은 갈매기 조나단, 예, 조나단 리빙스턴 시걸에 나오는 대사이기도 합니다. 리처드 바크의 단편 소설인데요. 그래요. 뭔가 농사를 짓는 것도 배우는 거고, 밥 짓는 것도 배우는 거고, 우리는 해본 사람만이 할 수가 있는데, 해보지 않으면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내가 해보고, 보고 듣고 경험한 것들을 더 손쉽게 이게 전달하는, 예. 그리고 스스로도 그걸 터득해서 조금 더, 편하게, 효과적으로 이렇게 해나가는, 다리. 그렇습니다. 근데 다리는 또 보이는 다리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다리도, 많기 때문에, 그건 정신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예.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예. 죽음도 이 삶의 연장선이라는 생각을 해요. 죽음은 어느 일정한 기간, 이고, 그 죽음이 지나면 또 생이 시작돼서 또 생을 살아야 되고, 좀 너무 터무니없는 말이 될까요? 예. 죽음이, 그러니까 저는 끝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영원한 끝은 아니고, 죽음은 건너가야 될 하나의 또 다리인 거예요. 생의 동전의 뒷면. 뒷면을 또 하면 또 앞면이 나오고, 또 뒷면, 앞면, 이렇게 반복되는 것처럼, 삶과 죽음은, 누구에게나 반복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마구마구 살다 가면, 다음 생에도, 막 엉클어져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최대한 나의 엉클어진 것을 잘 정리를 해놓고 가야, 왠지 다음 생이 순탄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마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고 말을 하듯이, 우리가 쌓아놓은, 이 세상에 쌓아오는 어떤, 금전이라든가, 뭐 어떤 물건이라든가, 뭐 이런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은 사라지겠지만, 공부는 도덕질을 안 당한다고 부모님들이 그러시잖아요. 머릿속에 든, 그런 경험이나 지식, 이런 것들은 우리 속에 축적되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정신 속에, 뇌리 속에, DNA 속에. 그래서 다음 생에도 지금 이 삶이 연장선이 될수 있다는 생각이, 예, 듭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좀 공감대는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최대한 많은 경험과 깊은 경험과 정말 그런 죽어도 잊을 수 없는 기억들을 많이 남겨 놓는다 하면 진짜 죽어서도 잊지 못할 거야. 영원히 잊지 못할 거야. 이런 말 속에 딱딱딱 떠오르는 얼굴, 이름, 그런 추억, 이런 것들이 이렇게 보석처럼 팍팍 박혀 있다 그러면, 다음 생에도 기억이 날 수가 있겠죠. 그것을 데자뷰 같은 현상이라고 그래요. 어떤 생전 처음 거리, 낯선 곳을 갔는데, 그곳에서 왠지 익숙한 풍경, 왠지 또, 알것 같은 그런 사람, 뭐, 이러한 상황들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잖아요. 저는 문학도 그런 문학이 원래 태생이 이렇게 제사장이 하늘에 올리는 기도에서 시작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평화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 다음에, 바람을 멈추게 해주소서, 막 이런 어떤 하늘에 이렇게 올리고, 풍성한 오곡백과가 여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집, 며느리가, 떡뚜껑 거비 같은 아이를 낳게 해, 이렇게 계속 빌고 올리는 그런 말들이 이제는 충분히 되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각각의 이게 구전으로 전해지다가 예, 글자가 생기면서 그게 기록이 되고, 그게 진화하면서 장르들이 다양하게 이제 발전해 간 중에 시는 그래요. 시는 거짓말이 없는 거예요, 시에는. 시는 정말 진실한 고백입니다. 소설 같은 경우나 희곡 같은 경우는 극이잖아요. 이, 막, 사건과 그런 갈등과 어떤 막, 그런 어떤 복잡한 요소로, 만들어서 사람들의 흥미를 유발해야 되는 그런, 그래서 이제는, 그 이야기를 거의 만들어가는 드라마도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만들어가는 거지만 시는 그냥 언제든지 세상에 대한 고백, 자연에 대한 고백, 나에 대한 고백, 고백의 문학이에요. 시는 그리고 빔의 문학, 그렇게 됩니다. 빔을 생각하니까 요즘 제가 품바 타령을 배우는데 품바 타령 한번 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품바. 신세타령. 제가 심청이 타령 한번 조금 아는 만큼만 해보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인심촌 양반님네 심청전을 읽어봤나 골백번도 더 읽었제 맘씨 고운 심청아씨 삼백섬에 몸을 팔아 맹인아비 눈을 뜨고 심술 궂은 뺑덕어미 남의 것만 탐내더니 흉케 죽어 지옥 갔네. 이런 하다가 말았어요. 창피해. 네. 요즘에 제가 이제 좀 각설이 타령에 좀 흥미가 있어서 배우고 있습니다. 좀 많이 우리는 이제 얼씨구 씨구 들어간다 절씨구 씨구 들어간다 이러한 각설이 타령 많이 아시죠? 일자나 한장 들고 나 보니 일선 가신 우리 난군 죽지 않고 제대했네 이자 한장 들고 나 보니 수중 백로 백뭐 하여튼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뭔가를 배운다는 것은 흥겨운 일이기도 합니다
네, 여러분, 이제, 시드를, 이제, 그렇게 자신의, 그런 경험과, 그런 보고 듣고 느낀 육감을 모든 종합해서, 시라는 것을, 자기 고백을 통해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미당 서정주 선생님의 시론 한번, 제가 읽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당 서정주의 시론입니다. 시론, 서정주. 바닷속에서 전복 따오는 제주 해녀도 제일 좋은 건니 모시는 날 따다 주려고 물속 바위에 붙은 그대로 남겨둔단다. 시의 전복도 제일 좋은 건 거기 두어라. 다 캐어내서 허전하여서 해매일이요. 다 캐어내고 허전하여서 해매일이요. 바다에 두고 바다 바래요 시인인 것을. 바다에 두고 바다 바래요 시인인 것을. 네. 여러분 속에 아직 캐내지 않은 보석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부 캐내고 나서, 후회를 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항상 소중한 것은 자기 속에 아직 남겨두는 그런 버릇이랄까, 습관이랄까, 아니면 생의 그런 원리, 삶이 가진 원초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은 눈물보다 더 소중한 것은, 아니면 눈물만큼 소중한 것은 바로 목숨이잖아요. 내가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실은 목숨인데요. 이 목숨이 너무 하찮은 것이 되어가고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뭐 툭하면 목숨 버리고, 뭐 사고가 났다면 뭐 수십 명, 뭐 수백 명의 목숨이 뭐다 일시에 없어지기도 하고. 옛날 전쟁 때도 그렇게 많이 안 죽었는데. 아무튼,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목숨입니다. 너의 가장 소중한 것으로 드리라 하올지, 이제 목숨이 다하는 날 내가 가진 것은 이제 눈물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 시한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시한 편, 윤동주의 서시 이시한 편으로 얼마나 많은 생명이 뭐 생의 기쁨, 삶의 희열을 느낄 수도 있었고, 정말 많은 그런 죄악과 그런 비행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가 그 어두운 숲길을, 늪길을 헤쳐나갔는지, 그리고 씻김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서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시. 윤동주.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러움이었기를. 입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우러르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입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별을 우러르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사랑해야지,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빰빰빰빰. 네. 에. 어떻습니까?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네,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길지도 않고 그런 어떤 간략한 소감을 느낌을 피력한 것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기도 합니다. 이것은 윤동주 시인이 시로 쓴 게. 시를 썼다기보다도 이제 자기 시를 앞에서 쓴 서문에 가까운 글이기 때문에 이 서신은 또 다른 의미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모든 시를 대변하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잔 부끄러움이 없기를. 입새에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사실은 괴로워할 필요 없는데 괴로운 거죠. 뭐 당시 시대상을 나타내고 당시의 그런 일제강점기에 그런 끼어 있는 그런 고통을 토로할 수도 있습니다. 별을 우러르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예.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하는데 그래도 나도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멈출 순 없죠, 사랑으로.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예,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생이라는 험한 바다를 건너가는 다리, 나에게는 어떤 한편의 시가 있습니까? 내 마음속에서는, 너는 무슨 시를 좋아해? 내가 알고 있는 시는 뭐야? 라고 물었을 때, 나는 무슨 시를 왜 좋아해? 그리고 나는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느낌을 받고 나는 정말 그 시를 추천하고 싶어 라고 말할 수 있는 한편의 시가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시가 있을 것 같습니까? 내가 오늘 집에 가서 내 아이에게 아니면 내가 오늘 어떤 모임에 가서 내 친구들에게 아니면 내 스스로 나에게 읽어주고 싶은 시한 편, 그런 시한편 간직하지 않고 산다 그러면은 얼마나 삭막할까요? 프랑스에서는 학교를 졸업하려면 뭐 대학을 졸업하려면 100편의 시를 암송해야 된다고 할 정도로 시 암송을 권장하고 있어요. 이스라엘도 뭐 성경을 이렇게 성경 속에 시편을 머리에 이고 다니고, 이란이나 뭐 이라크 이런 중동에서는 청혼을 할때 시인의 무덤을 찾아가서 이렇게 시한 편을 읽으면서 나와 결혼해 주지 않을래? 이렇게 고백을 한다고 해요. 정말 낭만적이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어떤 프로포즈를 하고 프로포즈를 받았는지 아니면은 아직도 부족한 프로포즈가 있다면은 굳이 프로포즈가 남자가 여자한테 이런 고정관념이 아니라 내가 내 사랑하는 그런 어떤 사람, 대상, 어떤 그런 프로포즈를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시로 프로포즈를 하셔야 돼요. 일생에 한 번이 아니라 프로포즈는 매일 매 순간 할수 있는 겁니다.
네. 소설 같은 삶을 살때 시적인 글을 쓰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예. 그죠? 정말 너무 사람이 진실만 추구해도 이렇게 가라앉는 것 같아요. 거짓 같기만 하고 세상에 아마 그렇게 순수하게 봐주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런 속에서 오는 상처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이따가 문은희 선생님 그리고 그 술래샘 몇 분이 또 추가 시를 보내주셨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는 시간도 가져볼 겁니다. 에, 저도 지금 그런 뭐제 중심을 잘 살고 있을까라고 했을 때 못 산다고 할 수도 없는데 굉장히 많은 자격지심을 갖고 있어요. 이렇다하게 집에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뭐 이렇게 사회적으로 이름을 가진 시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 작품이 팔리는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이 길을 포기할 수도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 그리고 저는 이 길에 있을 때 가장 기쁘고 그래도 보람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한테 부족하지만 자기 만족도 그리고 나름대로의 자부심 그리고 그런 어떤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내 삶의 소명은 이것이다. 나는 다른 어떤 것보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소중하고 이것으로 통해서 뭔가 내 삶을 개척해야겠다. 이러한 꿈을 꾸게 됩니다. 여러분들 아마 꼭한번 정도는 이거는 해봐야 될것 같아요. 제가 한 번은 그런 어떤 솔직하게 자살 여행을 어렸을 때 한번 20살 무렵에 떠났어요. 그래서 울릉도 독도를 가려고 왠지 독도에 가면 외로운 섬이잖아요, 독도. 그래서 그 독도에 가면 나의 외로움이 뭔가 거기에 뭐좀 이렇게 그 독도의 외로움 속에 내 외로움이 이렇게 독도란 큰 외로움 속에 내 작은 외로움이 빨려들 것 같아서 나는 외로움을 털고자 했는지도 몰라요. 근데 독도를 못 가고 울릉도 진짜 울적한 이제 우울한 울릉도에서 태풍을 만나서 한 보름 거의 한달 가까이 울릉도에 이렇게 있다가 왔는데 잘못하면 어부가 될 뻔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울릉도에서 한 거의 한달 가까이 있다가 이제 돌아와서 죽기를 포기하고 절에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구룡사라는 간판이 보이더라고요. 아홉 구자 용령자 아홉 마리의 용. 아, 구룡사 느낌이 뭔가 좀 전냄새가 확 났어요. 그래서 이제 찾아갔어요. 그래서 다짜고짜 이제 마당에 무릎 털썩 꿇고 이제 저를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올라오라고 해서 이제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더니 스님이 저를 물끄러미 보시더니 군대는 갔다 왔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요 아직 군대 못 가고 재수생입니다. 그랬더니 그럼 군대를 갔다 와서 찾아오너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달래서 밥도 먹이고 달래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포항에서 이제 그 아니 포항 그 포항으로 오는 이게 포항 시내가 아니라 포항 변두리에 있는 절이었는데 그 절에서 포항까지 오는 버스를 타는데 아침이었어요. 이제 등교하는 학생 가방에 그런 게 써져 있더라고요. 이 세상을 위해서 뭔가 도움이 되기 전에 죽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부끄러워해라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야, 나는 나 하나 갖고 살기도 벅찼구나. 내 문제 갖고 뭐 사네 죽네 내가 그러한
사람이었구나. 최소한 한 사람이 살다 죽는 것은 뭔가 공익을 위해서, 어떤 사회를 위해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뭔가 이러한 정도의 일에 목숨을 건다 그러면, 던진다 그러면은 숭고한 희생이라도 되겠지만, 겨우 뭐 내 삶에 그런 빈약한 어떤 그런 어떤 뭐 대학의 실패 정도의, 아니면 그런 어떤 뭔가 내가 사회에 뭐 그런 윗단계로 가고자, 윗단계 뭐 좀 더 그러한 몸부림 정도에서 죽는다 그러면 정말 부끄럽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뭐 그 후로도 제가 몸부림을 쳤지만 저는 항상 이 모습이더라고요. 예, 여기 정도에서 조금 더, 지금도 그럴 것 같아요. 막 이렇게 뭐 금은보화가 있는 길을 갈래, 아니면은 그런 어떤 너를 개척할 수 있는 그런 험난한 길을 갈래, 그러면 이 길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뭔가 작은 나의 실현을 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이 길을 가겠다고 다시 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사회에 나왔는데, 이번에는 이제는 뭐 대학도 졸업하고 여러 가지 좋은 상황 속에 있다가 이제 사업에 실패를 하면서 또 한 번 난관이 와갖고 또 한 번 절에 들어갔어요. 금산사라는 절인데요. 금산 그에서 차를, 버스를 내려서 한동안 차를 타고 갔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금산사. 그곳에서도 거의 한 3개월? 한 거의 반년 가까이 있었는데요. 매일 밤, 그냥, 뭐, 그냥 뒹굴뒹굴 하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무슨 생각을 했는지 지금으로선 남아있지 않은데, 내가 결국 거기서 내려가야 되겠다, 그만 다시 돌아가겠다고 생각한 그런 터닝포인트가 됐던 거는 한 처사를 만나면서 그렇게 됐는데요. 그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느 저녁에 나를 보시더니 이런저런 얘기 끝에, 그러면 네가 죽어야 될 이유를 한 100가지 정도 적어볼 수 있겠느냐, 네가 죽어야 될 이유를 한번 적어봐라. 그래갖고 제가 그날 밤 정말 밤새 고민을 했어요. 내가 죽어야 될 이유를. 근데 딱히 뭐 죽어야 될 이유를 쓰려고 하다 보니까 쓸만한 것들이 없더라고요. 뭐 사업에 실패해서, 뭐 아니면은 뭐 그런 어떤 사람들하고의 그런 뭐 배신감에, 아니면 그런 나의 어떤 찌질함들을 생각해 봐도 죽어야 될 이유까지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못 적고 이제 다음날 또 그 처사님을 만났는데, 뭐 그러면 이번에는 네가 살아야 할 이유, 살아가고 싶은 이유를 한번 적어봐라, 그러시더라고요. 아, 이거는 그나마 죽어야 될 이유보다는 살아야 될 이유를 적는 게 훨씬 좀 편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내가 꾸는 꿈들이 있었고, 내가 그리고 또 우회해야 될 가족이나 관계들이 있었고, 그리고 뭐 나름대로 모범을 보여야 될 그러한 후배들이나 뭐 그런 일들이 이렇게 또 떠오르더라고요. 이까지 것 가지고 내가 죽거나 좌절하고 포기한다면 나는 그냥 웃음거리밖에 안 될 것 같다. 그러한 결론 속에서 다시 한번 살았는데, 그런 어떤 난관들을 겪으면서 그냥 좀 둥그러지기도 하고 나름대로 뾰족해지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요. 제가 첫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시를 쓰고 그동안 읽었던 시들을 통해서 뭐 윤동주의 서시나 뭐 어떤 누구의 그런 아니면 어떤 노래 가사에서도 내가 살아가는 그런 의미, 그리고
목적, 그런 것들을, 뭐, 희망, 이런 것들을 정말 용기 있게 읽어내 갔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것만은, 진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두 번도 살수 없어요. 단지, 지금을 두 번 살 수 있는 방법은 지금을 잊지 않고 영원히 기억하는 겁니다. 잊을 수 없는 일들을 적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에게 시가 되고, 여러분에게 정체성이 되고, 여러분의 그런 위로가 되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것들이 될 겁니다. 내가 쓰는 것들은 내 새끼들이잖아요. 그런 보고 듣고 느낀 모든 경험과 그 지혜가 총동원돼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나의 새끼, 나의 피와 땀입니다. 오늘 이게, 첫 시간은 이 정도로 마치고요. 10분 정도 쉬었다가, 8시 5분에 두 번째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잠시 쉬었다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두 번째 시간에는 여러분들하고 이제 또 작품 이야기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